뇌졸중이란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중풍이라 알려진 뇌졸중은 갑작스레 발생하는 신경학적인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발병 원인에 따라 뇌혈관이 터져 증상이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뇌혈관의 협착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일과성 대뇌허혈발작도 뇌졸중에 포함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뇌의 기능장애로 인한 증상으로서 뇌에서 관장하는 모든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포함하여 치매, 언어장애, 구음장애, 편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상감각으로 인한 통증,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는 실조증,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등의 다양한 증상이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뇌졸중의 증상에 대한 환자분과 보호자의 인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바로 119를 통해 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에 의해 손상된 뇌세포는 절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환들 중에서 예방을 가장 중요시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찾아 관리하고 자신의 뇌 및 뇌혈관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없어질 경우 뇌졸중 환자의 절반이 줄어든다고 할 정도로 혈압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약 5배 이상의 발생 위험도를 상승시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경우도 2-3배 가량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술과 담배도 유사한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절대 금주, 절대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 30분,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도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뇌혈관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 특히 뇌졸중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으신 환자분이라면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뇌 및 뇌혈관 상태에 대한 신경과 진료 및 검진을 통해서 뇌졸중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겠습니다.